양대표 최초로 이모티콘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사라진 상태인데 네. 대신에 이제 핸드폰은 껐는데 이준석 대표가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여기저기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네. 네. 지금 이준석 대표 관련 뉴스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밤이었나요?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네. 의미심장한 글을 SNS에 남기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네. 당대표 최초로 이모티콘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사라진 상태인데 네. 지금 이제 잠적이 이유를 두고는 여러 추측이 엇갈립니다. 일단은 윤석열 후보하고 누적돼 있었던 갈등이 폭발한 거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수정 교수의 영입 같은 이런 일들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당대표가 선대위의 공식 행사 일정을 공유받지 못하는 일명 이준석 패싱 논란 네네. 이게 이제 불을 당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대신에 이제 핸드폰은 껐는데 이준석 대표가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여기저기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 이준석 찾기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곳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아, 김해공항. 김해공항에 등장을 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왔군요. 그렇습니다. 김해공항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부산에 갔던 얘기가 되기 예. 때문에 2016년 총선 당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김무성 당시 대표가 부산으로 내려갔던 일명 옥새 파동을 네, 연상시켰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부산은 좀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거든요.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별도로 연구가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도착한 첫날 당대표 정무실장과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대동을 하고 예.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성권 정무특보요? 아, 유명한 분입니까? 네. 부산 지역에선 유명한 정치인인데 아, 예. 이제 정무특보입니다. 이분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언급을 안 하고 네. 대신에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내지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 같은 부산 지역의 현안 문제를 주로 언급을 했다, 논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혹시 당대표 사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설까지 돌았는데 네. 뭐 행보를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행보를 보면 나는 잠적한 게 아니고 이렇게 대놓고 당대표로서의 업무를 보고 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 행보인데 정무특보하고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날 밤에 또 다른 인물을 만났습니다. 네. 이 인물도 중요한데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유명하죠. 당 어르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나라당과 뭐 새누리당에서 네. 5선을 지냈고요. 네.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조언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 정의화 전 의장이 이제 내분으로 비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후보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이 많지가 않으니까 예. 이 대표가 좀 이해하면서 노력을 해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조언을 이제 해준 셈인데 반면에 이게 가겠느냐. 정의화 의장을 만났을 때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좀 추적을 해봤더니 네. 내일 모레입니다. 3일에 정 전 의장이 주최하는 이제 토크 콘서트가 열리는데 그 자리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화 전 의장한테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할 수 있도록 어떤 모종의 역할을 기대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방문 네. 장소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장제원 의원의 부산 사무실을 찾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상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을 이렇게. 와, 이거 어려워요. 네, 요거는 사실 잘 해석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사실 이준석 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사이가 썩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매우 안 좋아요. 네. 매우 안 좋아요. 근데 왜 여기를 갔을까요? 그래서 가긴 갔는데 두 사람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마침 장제원 의원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네. 지역구 사무실을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당직자들하고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장제원 의원 사진 앞에서 또 사진을 찍었네요. 이게 무슨 네. 메시지일까? 네. 굉장히 좀 독특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 측에서 얘기한 거는 격려차 방문을 한 거고 당대표로서 이제 지역 현안 이런 것들을 당직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생각하다시피 그것만이 아닐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장제원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개적으로 굉장히 이제 논박을 많이 주고받았었기 때문에 일종의 공개 저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장 의원이 최근에 이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 이 이유를 꼽기도 합니다. 네. 윤핵관이라는 건 이제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를 줄임말인데 네. 언론사에 주로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이준석 대표를 비판을 하고 이 갈등을 좀 키워온 의문의 인물. 그게 누군지 지금 한참 다들 이제 궁금해하는 예, 상황이고 예.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 이제 지역구 사무실 방문한 거다 보니까 바로 어제 권성동 사무총장이 윤석열 후보의 지시를 받고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 왔는데 네. 이 통보를 안 하고 이제 방문을 했던 거를 오히려 이제 역으로 한 번 더 치기 위해서 나도 그러면 통보 없이 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사진에 대한 어떻게 반대급부의 사진을 또 찍은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다니면서. 그렇죠. 약간 그 래퍼들의 어떤 디스죠.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근데 듣기로는 부산만이 아니라 또 다른 데도 갔다고 그러던데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부산을 네. 떠나서 전라남도 순천으로 갔는데요. 멀 것 같네요. 네. 멀리 순천까지 가서 한 빵집에서 더핵관. 더라이브 핵심 관계자. 더라이브 핵심 관계자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네.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빵집에서 만났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영호남에 걸쳐서 사실상 거의 대선 후보급의 이 행보를,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약간 좀 모순적인 표현인데 네. 이런 화려한 자맹. 사실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노림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발견되고 싶어하는 것 같은 행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궁금증들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데 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윤석열 후보 측하고의 밀고 당기기에서 다소 이제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이 행보가 더 길어질 거 아니냐라는 보도까지도 이준석 후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제 원했던 바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근데 네. 잔행을 하면서도 선대위라는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던데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 행보에 대해서 어떤 뭐 언급을 한 건 없습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했었던 그 중에 제일 그 인상적이었던 거는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다였습니다. 이제 대표가 이렇게 밖으로 돌게 되면 아무래도 따로 전화라도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연락을 따로 하질 않고 이 대표가 나중에 당무에 복귀하면 연락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식히러 간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행보를 두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고개를 숙이거나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분위기 봐서는 양측에서 어느 한쪽이 먼저 손을 내밀기는 좀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표의 자맹이 장기화될 것 같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에 네. 다음 주인 6일 월요일에 선대위가 또 정식 출범을 합니다. 그 전에는 봉합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엇갈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뭐 헬시마우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